안녕하세요. 저는 우한시청 여성아동과 아동진화 팀장 김정훈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조심스러운 시기임에도 오늘 아동참여위원회 별대식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친구들이 함께 참석해서 축하해주어야 하는데 코로나 감염 대비로 위원님들만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참여위원회 별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왕시를 대표하시고 아동이 행복한 내연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상도 내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왕시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문화국의 안종석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바로 이와 인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은 초등학생부터 이름 가나다 순으로 5명에서 6명씩 단상 위에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위원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나희, 김민영, 김민지, 김정민, 김하람 위원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의왕 부곡초등학교 4학년 김나희. 귀하를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6월 27일 의왕시장 김상돈. 위촉장 호일초등학교 6학년 김민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호일초등학교 4학년 김민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왕곡초등학교 6학년 김정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덕장초등학교 5학년 김하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고전초등학교 6학년 박서연. 비하를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6월 27일 의왕시장 김상돈. 위촉장 덕장초등학교 6학년 박환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의왕 덕성초등학교 5학년 성효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덕장초등학교 6학년 오승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나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입촉합니다. 2020년 6월 27일 의왕시장 동탄동. 위촉장 대구호수 초등학교 4학년 정서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위와 덕성초등학교 6학년 정주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왕복초등학교 5학년 조광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전초등학교 6학년 조예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덕장초등학교 5학년 황채원. 이하를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입촉합니다. 2020년 6월 27일 의왕시장 김상돈. 위촉장 백운중학교 2학년 김혜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의왕부곡중학교 2학년 이보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입촉합니다. 2020년 6월 27일 의왕시장 김상돈. 위촉장 의왕부곡중학교 2학년 이지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백운중학교 2학년 최혜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덕장중학교 2학년 한소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경기 폴리텍 고등학교 2학년 경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의왕고등학교 2학년 고다미. 이하를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입촉합니다. 2020년 6월 27일 의왕시장 김상돈. 위촉장 우성고등학교 2학년 김소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우성고등학교 2학년
정체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성고등학교 2학년 박형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성고등학교 2학년 유성희 이하를 원치 아동 친화교실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6월 27일 의원시장 김상도. 위촉장 우성고등학교 2학년 이은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보라고등학교 2학년 정희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대구고등학교 2학년 최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아동참여 위원회 대식을 갖게 된 것은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위촉장을 받으신 우리 초등학생이죠. 또 고등학생, 학생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가 계속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사실 사람 모이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본인들도 좀 불안했을 것이고 보내주신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불안했을 텐데 그래도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에 위촉장을 받으시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발대식하는 것은 시에서는 우리 이제 아동들,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보호, 존중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해야 될 역할들이 오늘 발대식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초등학생대로, 중학교 중학생대로,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의 많은 주변에 또래 친구들 얘기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들은 얘기들을 위원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에서는 그것을 아동, 청소년들의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오늘 위촉장을 받은과 동시에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촉장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 초등학교 저 전체에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생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많은 또래 친구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줘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혼자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위원회에 남아서 여러분들이 그 의사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서 여러분들이 얘기 듣고 그것을 정책에 이렇게 담아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위촉받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꼭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역할을 열심히 해주셨을 때 열심히 해준 만큼 우리 아동, 청소년들 정책이 다른 한도시보다 의향시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위촉받으신 건 축하를 드리고 힘든 시간 남아주신 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모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작! 아홉 참여위원회 활동 다짐은 선서! 우리는 의왕시 아동을 대표하는 아동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왕시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위원 서로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의왕시가 아동의 4대 권리,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준수하는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확인하여 의왕시가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주변에 아동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친구가 없는지 살펴보며 아동의 권리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웃에게 적극 알리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관심을 가지며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모든 아동의 중앙성이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2020년 6월 27일 의왕시 아동참여위원회 일동 바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본 행사의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